이번 시간은 EIB에 SSL 인증서를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EIB는 로드 밸런서고, 로드 밸런서는 EC2 인스턴스를 여러 개를 클러스터링해서 이큰이 퍼포먼스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는 단일 진입점이 EIB잖아요. 그래서 어떤 서비스가 EIB를 사용한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HTTPS로 사용자가 접근했을 때그 접점이 되는 접점, 이 바로 EIB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EIB를 사용한다라고 한다면 EIB 자체에다가 SSL 서비스를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EIB를 통해서 결국에는 EC2로 들어갈 때 EIB와 EC2 사이에서 통신이 이루어지는데 자, 이런 경우에 EC2는 더 이상 SSL 통신을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EIB와 EC2 사이에는 이미 안전하게 누군가가 제3자가 끼어들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태로 통신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할 것은 바로 EAB에다가 여러분이 SSL 인증서를 설치해서 이 SSL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을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지금 저의 아마존 계정에서 이 로드 밸런서를 하나 생성을 했고, 그 로드 밸런서의 리스너 부분을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리스너에 보시면 자 이렇게 생긴 화면이 있죠. 현재는 HTTP 80번 포트만 제공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제가 HTTPS 서비스, 다른 말로는 SSL이죠. 자, HTTPS를 제공하고 싶다면 여기 있는 것을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433번 포트를 이용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인스턴스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것은 EC2 인스턴스는 어떤 프로토콜을 사용해서 EIB와 통신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지정을 하는 건데요. 여기에 이것은 HTTPS를 쓸 수도 있지만 HTTP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떤 장점이 생기냐? 바로 이 SSL이라고 하는 것은 암호화된 통신 방법이고, 암호화된 통신 방법은 공짜가 아니죠. 다시 말해서,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통신을 할 때는 이 양자 사이에 암호화된 데이터를 주고받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많은 부하가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EC2를 이용해서 SSL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한다면, 그 부하를 다 EC2가 감당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EC2 앞단에다가 EIB를 붙이게 되면 바로 그러한 부하를 EIB에게 위임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생깁니다. 자,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는 여러분이 HTTPS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해서 더 많은 과금을 부여하지도 않고, HTTPS 서비스를 제공하는 걸 통해서 더 많은 부하가 EIB로 가게 되면 AWS는 알아서 스케일업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신경 쓸 필요가 없고, EC2 입장에서는 더 많은 비용을 절감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런 이유도 우리가 EIB를 사용하는 이유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서비스를 세팅을 해놓으면 사용자가 SSL로 접근할 때는 EAB로 접근을 할 테고요. 그리고 EAB가 EC2 인스턴스로 이 접속을 할 때는 HTTP 통신을 쓰기 때문에 더 이상 SSL 암호화로 인한 이 시스템의 어떤 부하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된다라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해야 될 거는 뭐냐면, 여기 보시면 SSL Certificate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이걸 선택을 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SSL 인증서에 대한 정보를 세팅을 하셔야 됩니다. 자, 저는 5552.oiz라고 하는 도메인을 이 EAB 서비스에다가 현재 붙여놓은 상태인데요. 요거에 대한 내용은 이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자, 여기에 있는 EAB의 도메인을 붙이는 방법에 대한 수업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 화면에서 여기 Choose from your existing SSL Certificate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현재 여러분이 이미 인증서를 세팅을 해놨다면 이미 세팅되어 있는 인증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신규로 인증서를 EAB에 붙여야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Upload a new SSL Certificate라고 하는 걸 선택하시면 되고요. 여기에다가 저처럼 이름을 아무거나 지정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Private Key 그리고 Public Key 그리고 체인이라고 되어 있는 이세 가지 정보를 입력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여기 있는 정보를 어떠한 정보를 입력하고 또 SSL을 어떻게 동작하는가에 대해서는
이번 수업의 범위를 넘어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활 코딩에 있는 수업 중에 이 도메인 수업을 보시면 SSL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는 이 수업이 있습니다. 자, 이 수업을 참조하시면 여러분이 SSL이 무엇이고 HTTPS는 무엇이고 또 SSL이 어떻게 동작하고 또 인증서는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요. SSL이 무엇인지 잘 모르신다면 꼭 여기 있는 내용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요 수업에 있는 내용의 제일 막바지에 가보면 여러분이 STAR-SSL이라고 하는 인증서 인증기관을 통해서 인증서를 여러분이 발급받게 되는데 그 인증서를 발급받게 되면 이렇게 네 가지의 파일이 만들어집니다. 이 파일을 어떻게 만드는지는 수업을 보셔야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이 파일에 여기 있는 이 STAR-SSL을 통해서 획득하게 된 파일을 파일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이 이 여기 있는 이 인터페이스에다가 입력하시면 되는 거죠. 자, 지금 보고 계신 이 화면이 제가 이 STAR-SSL을 통해서 획득한 파일들의 리스트입니다. 자, 여기 있는 내용은 제가 저의 보안을 위해서 내용을 조금 수정한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가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인증서를 저처럼 이 공개된 방법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시면 안 된다라는 걸 제가 강조를 드리기 위해서 여기 있는 파일 내용을 제가 일부러 수정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우선 private key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우리가 조금 이따가 살펴보고요. 우선 public key certificate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자, 여기 보시면 ssa.cit라고 되어 있는 파일이 있습니다. 자, ssa.cit라고 하고 엔터를 치면 이렇게 내용이 나오죠? 자, 여기 보시면 요 끝에 있는 요 부분에서 자, 여기 앞에 있는 요만큼의 지점을 정확하게 여러분이 copy and paste를 하셔야 됩니다. 예, 여기에 뭐 end certificate라고 되어 있는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하셔야 되고요. 여기에 특별히 이렇게 공백을 더 추가한다거나 엔터가 더 들어간다거나 하면 오류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잘 여러분이 copy and paste를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certificate chain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자, 요 파일 이 subclass1server.ca.perm이라고 하는 파일을 여러분이 이렇게 열어서 여기 있는 내용을 이렇게 카피해서 복사하고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private key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그대로 입력하시면 안 되고요. 여기에 수업에 나와 있는 것처럼 openSSL, RSA, 그리고 inSSA key, 그리고 out, SSA.aws key라고 되어 있는 이 내용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저 파일을 변환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변환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여기 있는 명령을 카피해서 붙여넣기 하고 자, 여러분의 그 인증 비밀키에 패스워드를 입력하면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데요. 자, 여기 SSL AWS key라고 하는 파일이 생겼죠. 저 파일의 내용을 cat로 SSL.aws key 이렇게 해서 저기 있는 내용을 엔터 쳐서 카피한 다음에 이곳에다가 붙여넣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예, 그렇게 한 다음에 save로 하시면 이 등록됐다라는 메시지가 뜨는데 만약에 잘못하셨다면 에러가 발생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저는 제가 입력한 내용이 잘 입력된지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서 save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자, save 했을 때 이렇게 나오면 성공적으로 SSL 인증서를 부여한 겁니다. 자, 그럼 이 중에서 Your Existing SSL Certificate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선택을 하고요. save를 누르면 자, 이렇게 되죠? 여기서 Save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방금 메시지가 뜬 거는 뭐 제가 실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특이한 상황이고요. 잘 성공적으로 여러분이 등록을 했다면 보시는 것처럼 이런 화면이 나타나서 이 HTTPS를 추가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잘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등록한 도메인은 5552.org입니다. 자, 접근했을 때 생활 코딩이 뜨면 제가 이 HTTP로 잘 접근을 한 것이고요. 자, 이제 중요한 것은 HTTPS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접근했을 때도 생활 코딩이라고 뜨고 이렇게 자물쇠가 표시가 된다면 제가 가지고 있는 EAB 서비스에 5.2.org를 연결했고 5.2.org에 접근할 때 HTTPS로 공인인증서 인증기관에서 발급한 인증서로 개런티되는 이 통신을 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